So now you're here again knocking at my door. A little too late for, I'm sorry for. The lights went out cause you kept cutting the cord. And I started to fade into your grave.안녕하세요. 나 혼자 산다 100벌 챌린지 봤어요? 네, 봤어요. 저 보면서 울었잖아요. 일단 제일 먼저 들었던 게 멋있다, 대단하다, 나도 하고 싶다.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촬영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많은 스태프들과 지어진 세트장을 보고 어떤 느낌 들어요? 와, 오늘 나타면 그게 좀 강했던 것 같아. 빅사이즈 언니들도 까만 옷만 입지 말자. 제가 좀 다양한 컬러들도 보여주고 진짜 리얼핏을 보여주고.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스타일링 뷔페 그런 느낌? 나도 내만의 그 멋있음으로 100벌 챌린지를 통해서 좀 풀어보고 싶은 거죠. 빅사이즈 모델도 할 수 있다. 체력적으로는 걱정 안 돼? 응, 체력은 좀 자신 있어요. 비축해놓은 게 많아서. 힘든 것보다도 신나 보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공기 자체도 너무 즐겁고 다 같이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 딜레이 돼서 빨리 갈아입는 그 순간도 재밌었고. 아, 이거 진짜 봄기마다 하거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가 바로 가장 좀 마음에 들었던 옷 같은 것도 있어요? 나 그거 스카프 머리 했었잖아요. 로브 같은 거 갈색깔에 와이드 팬츠? 그 스타일 팀장님이 아이디어를 또 내주셨어요. 우리는 스카프로 해보자. 한혜진님은 스타킹으로 하셨더라고요. 근데 스타킹이 머리에 안 들어가요. 일단 저는 100벌 챌린지 하면서 가장 골고루 괴롭혔던 아이템 뭐. 귀걸이는 나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게 100번을 끼웠다 넣었다 하니까 귓구녕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을 계속 바꿔 입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가니까 겨드랑이 미치 아픈 거예요, 여기가. 신발은 심지어 끊어 먹었어요. 신발 중에 약간 워커처럼 된 거? 처음 신을 때도 잘 안 들어갔는데 발이 안 들어가니까 전부 다 무릎 꿇고 이렇게. 근데 이게 워커를 신은 건지 그냥 발을 끈으로 동여 맨 건지. 그리고 스트랩 샌들이 있었는데 다리를 타고 좀 위쪽으로 예쁘게 올라가는 건데 다리가 부으니까 한 복숭아뼈 한 1, 2cm 밖에 안 올라가는 거야. 나중에 짤똥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 끝나고 스타일팀도 무릎 때문에 좀 고생했다고. 오, 맞아요. 스타일팀이 저 신발 신겨주고 막 옷 입혀준다고 쪼그려 앉아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뻘겋게 부은 거예요. 다 끝나고 보니까 되게 고맙더라고. 그리고 약간 봉 지고 있는 게 궁금해요. 봉? 그거 약간 스타워즈 같지 않아요? 우리 촬영 감독님이 멋있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그거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뱀춤 노래 입고 막 갈게요. 근데 촬영하면서 한 몇 벌 정도의 위기가 왔는지? 한 40벌까지는 괜찮았어요. 50벌도 생각보다 50벌이에요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나 천성이 맞나보다 이런 자만한 생각을 했지. 근데 한 70벌 후반대쯤? 이제 80벌 다 와갈 때쯤에 시간은 그렇게 잘 가는데 벌수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옷 입는 스피드도 느려진 거야. 그래서 30초 만에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어. 하고 90벌부터는 진짜 이게 끝나간다. 내가 잘 못 걸었거나 좀 걸었는데 아쉬웠던 룩들 있잖아요. 그런 게 갑자기 막 생각이 나더라고. 점점 마음이 무거운 거야. 카운트 다운 딱 들으면서 올라가니까 진짜 끝이라는 게 와닿으면서 마지막 벌수 딱 됐잖아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눈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울었어요? 너무 고맙고 내 몸이 힘든 건 상관없는데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게 끝나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스타일리스트 무릎 다 바지 다 늘어나 있고
다 얼굴 시꺼매져가지고 너무 고마운 거야. 그게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면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만약에 내 혼자 있으면 절대로 고맙다. 예쁘게 잘 만들어줘서 더 고맙고 그런 의미로 다음 분기 때 한 번만 더 하자. 수고하세요. 잠깐.